청주의 미세먼지가 전국 세 번째라고 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치단체들이 그 대안으로 혈세를 들여서 전기차를 사놓고 불편하다면서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전기 자동차입니다. 4년간 운행한 거리가 다른 휘발유차의 20%도 안 되는 17,0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일산 시군도 비슷한 상황.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정도입니다. 주행 거리가 좀 짧으니까 배차를 할 때는 가까이 근 거리만 그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부터 나서 전기차를 쓰자면서도 현실은 다릅니다. 최대 주행 거리가 10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운전감도 다르다 보니 사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중에 하다 보면 이제 뭐 가다가 팍 서는 거죠. 이제 그 배터리가 없으면요. 그럴 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저 견인을 해야 돼요. 급속 충전소도 충북 전체의 13군데에 불과합니다. 자치단체들이 전기차 추가 구입을 꺼리는 데다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선뜻 구입하는 일반인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13군데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11군데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혈세로 사들인 전기 자동차가 충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